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램시마의 수시 관련해서 신무기 장착 추진한다는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나왔는데요. 주가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와 더불어서 지금 16만 원을 장중에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테슬라의 또 하락, 엔비디아의 또 하락을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1%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원달러환율 자체는 2원 20전 정도가 좀 소폭 좀 떨어져서 1304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전장에 개인들은 매수고요. 어제하고 다르게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이제 선물하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도. 기관들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양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150개 정도 이상 많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한 400여 개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자, 코스피는 2573. 자, 2600선 회복이 좀 쉽지 않아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다가 좀 줄였다가 다시 1%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강했던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아침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 쿨엑서가 이제 어제 FDA 인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강한 흐름을 타면서 좀 움직였다가 지금은 좀 각계 전투의 어떤 흐름들로 종목별 어떤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침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16만 5천원대를 지지하는 흐름의 양봉이 나왔다가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급의 압박을 확실하게 볼수 있죠. 프로그램이 무려 15만 주 정도. 지금 오전장인데, 전일보다 훨씬 많게끔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외국계도 지금 이제 15,000주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JP모건 서울 쪽에서 18,000주가량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좀 3일 연속으로 잡아놓았던, 근데 이때도 기관들은 좀 사줬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더 세게 밀면서 거래량은 지금 이 3일 거래량보다 오전장 거래량이 훨씬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일 동안 한4% 정도 반등을 했던 부분을 한 방에 이제 거의 내리면서 다시 16만 원 밑단으로 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좀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나마 여기는 한1% 하락을 하면서 시장 흐름 대비해서 다시 그대로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이제 프랑스 쪽 기사가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램시마 SC의 어떤 신무기 장착 추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렇게 봤는데요. 이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죠. 이 궤양성 이제 대장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이 있죠. 요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빅 임팩트가 될 것이다. 이 요람 푸닉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제 학회나 임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럽 내에서는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시장을 떨썩이게 하는 초기 연구에 몰입했다. 새로운 이제 스타디가 이제 패스포트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을 유럽에서 이제 변경 허가에 나선다. 요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란 푸닉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에스 자체를 레볼루션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직판 형태로 램시마에스시 관련되는 부분 형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유럽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존에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제 처음부터 램시마 SC를 처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램시마 IV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이제 병원에 가서 2시간 정도 의료진들에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두 번 이제 처방받은 환자에게만 only 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IV 제형을 이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는 램시마 SC 처방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듀얼 포메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램시마 SC, 램시마 IV 제형의 어떤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요람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환자의 어떤 복약 순응도가 램시마 SC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IV 제형 대비해서 뭐 안전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중 뭐 이제 농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제 현지 학회에서도 이제 발표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열렸던 염증성 장질환 이제 로컬 학회에서 여기 이제 학회장을 맡았던 이제 요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패스포드 이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IV 제형 없이 그냥 초기에 바로 이제 S 제형을 투여하는 부분의 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램시마 SC 자체가 일단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죠. 바이오 베타는 거의 신약에 준하는 어떤 약가를 하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올라간다는 말은 셀트리온 입장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경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패스포트 이제 연구가 좋아진다면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바로 이제 램시마 SC를 투여하는 세계 최초의 뭐 의약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나 램시마 IV 제형이 오리지널 제품을 이긴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SC가 바로 이제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이렇게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제 환자보다는 젊은 환자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의 환자들의 경우 80% 이상이 40대 미만이니까 보통 이제 젊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오래 이렇게 2시간씩 뭐 해서 이제 IV 제형으로 이렇게 처방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선호도 좀 떨어지죠. 보통 우리가 환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경구형, 그냥 집에서 알약 형태로 빠르게 이제 복약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저항이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G형은 집에서 이제 자가로 몇 분 만에 투여하는 게 좀 불편이다 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맞는 것 자체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IV제형은 8주 간격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이제 주사 바늘을 꽂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약 순응도 좀 떨어지는데 SG형을 초기부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방을 어떤 약으로 할 건지는 이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이제 이 제형에 따라서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효능과 안정성을 고려합니다만 또 보험 환급 관련되는 부분과 이런 어떤 복약의 순응도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SG 제형이 이제 기다려왔던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서 이렇게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직판을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인지도도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다시
16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자, 옷장에는 다시 이제 16만 원좀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